안녕하세요. 김진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권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에 제럴드 윌슨이 시편에 있는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원북으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런 경향이 있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생긴 경향이 뭐냐면은 시편이 다섯 권 있잖아요. 시편 한 권의 책 안에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래 가지고 1, 4, 2, 7, 3, 9, 0, 1, 0, 7 이렇게 다섯 개 권의 책이 있는데 이제 1권 또 2권, 3권, 4권, 5권 이래 가지고 한 권을 통째로 보려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편 한 편을 양식으로 또는 편집으로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분석을 했다면은 이 윌슨의 연구 이후에는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1권, 2권, 3권, 4권, 5권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려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로 보는 경향으로 보면은 시편 이제 1편과 41편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언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복이 있다, 오늘날 망하다, 즐거워하다, 견디지 못하다, 인정하다 이런 1편에 나타나는 용어들이 41편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런 1편과 41편 전체가 하나의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요 김정은 교수님이 하고 저하고 이 공조로 쓴 그 부록 부분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 1권에 있어서 현재 가장 그 시편 1권을 다시 시편 1권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또 시편 1권에 서 하나의 구조를 찾아내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하나의 구조를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마운틴 구조입니다. 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의 구조를 가졌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시편 1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가 요겁니다. 15, 25, 35 요겁니다. 요거 뭐냐면은 1, 2는 서론이고 3부터 14까지가 하나의 단이고 15부터 24까지가 하나의 산이고 25부터 34까지가 하나의 산이고 35부터 41까지가 이제 하나의 산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숫자가 8, 19, 29, 38이라는 숫자입니다. 요거는 클라이맥스 각 단락단락마다 이어지는 부분에 서브된 산산마다 하나의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숫자를 먼저 기억을 한 다음에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다. 15, 25, 35, 8, 19, 29, 38 이걸 일단 머리에 입력을 딱 해놓으시고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맨 위에 있는 피에르 아프레시라는 프랑스의 학자입니다. 프랑스 학자인데 저 피에르 아프레시 왜 저 사람이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시편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15편하고 24편의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밀러티예요. 이게 아주 이게 비슷하다 해서 15편을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주의 집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4편에도 보면은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주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런 이제 같은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15편에는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면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진실을 말하고 혀로 참소치 않고 벗에게 행악치 않고 이웃에게 해방치 않고 이런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편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4편하고 15편하고 24편이 이게 매우 유사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15편하고 24편이 요게 유사하다는 걸 딱 발견하고 요 15하고 24 사이에 나오는 10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다 이거죠. 분석해봤더니 16편은 우리가 흔히 부활시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가 내 우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둘 다 이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해서 이거를 신례시라는 신례시 두 개 다. 그 다음에 이제 22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렸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7편에는 이것도 하나님 나의 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또 이건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이건 탄식시예요. 애가시. 그 다음에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뭐 그런 거 나오도 있고 그 다음에 20편 21편도 하나님에 대한 이 제왕시가 제왕시로 이제 일컬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거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기름을 부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하는 그 제왕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 중간에 보니까 토라 여러분 잘 아는 태양시라고 해요. 태양시, 태양, 그죠? 해가 쭉 따라가듯이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듯이 여호와의 율법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죠?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여호와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뭐 이런 교훈은 정직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는 이 시 두 개를 15하고 24를 구분하고 분석해봤더니 입신에제타가 딱 나오네. 입신에제토 해서 입신에제토 해가지고 토라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연결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연결이 됐대.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밝혀낸 거죠. 이거를 딱 밝혀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스펠트하고 쟁어하고 이 독일로 디프살멘이라는 시를 시편 책을 쓴 사람들이고요. 이게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하고 밀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막 시편을 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익스펜션 해보자 익스펜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편을 읽어를 막 열심히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3부터 14까지는 8편을 중심으로 요거는 25부터 34는 29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35부터 41은 38편을 중심으로 양식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려면 먼저 뭐가 중요하죠? 몇 편이 무슨 양식을 가지고 있냐, 애간냐, 신례시냐, 제왕시냐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김정우 교수님이 히브리 시학이라는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여기 부록에 보면요, 여기 부록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 학자들 있죠. 양식 분석 도표다 해서 401페이지 보면은 10명의 학자들입니다. 궁켈, 크라우스, 앤더슨, 다후드, WBC, 게르스트버그, 포빈클, 베스트먼, 바이저, 김정우 이래가지고 1편은 지혜시, 토라시, 지혜시, 교훈시, 지혜시 뭐 이렇게 해서 각 편편마다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에 대해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히브리시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401부터 406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석하면은 참석해서 요렇게 한번 줄을 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8편은 막 이 원수들하고 싸우는 중에 안 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는 이제 토라시로 이제 일컬어지고, 이거 다 의지시로 이제 이 정점에서 불려지는 노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이요 15부터 24를 가지고 메콤빌은 순례길이다. 그 다음에 길링함은 성전 입장시다. 브라운은 교차 대꾸를 카이어스틱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야노브스키는 말씀의 산을 오르는 구조를 가질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여기 연도가 적혀 있잖아요. 2010년, 10년, 1년, 95년, 80년 이렇게 쫙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연구의 약점은 뭐냐면은 시편을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입신 에제토 이렇게 이제 하듯이 이게 양식을 가지고 시편의 좌우를 나눴다 하는 이제 그런 약점이 있고, 강점은 뭐냐면은 이 1권을 4개의 산으로 마운틴으로 구조를 나눠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8, 19, 29, 38을 현재 센터삼이라고 그래요. 센터삼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시편을 공부하려면은 1권의 센터삼이 뭐냐 할 때는 8, 19, 29, 38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패트릭 밀러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센터삼이라든지 일권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분은 이 호스펠트하고 쟁어 책인데, 이건 독일어예요. 독일어니까 요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지금 읽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알면은 이 독일어 책도 그냥 바로 히브리어를 대조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트릭 밀러가 이제 이 사람이 제이미 그랜트의 선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과 율법과 토라와 시 같은 책을 썼기 때문에 패트릭 밀러의 책을 보면은 시편 1편에 대하여 조금 더 저 1권에 대하여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양식을 따라 가지고 쭉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 빌렘 반 게메렌,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학자죠. 반 게메렌 같은 이런 학자는 시편 1권에 있어서 링기스틱하게 언어를 중심으로 따라갔을 때는 3편, 18편, 34편이 센터가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시편 1권 안에 다윗이 원수들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3편, 18편, 34편은 원수들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3편은 누구죠? 압살롬. 그 다음 18편은 사울. 34편은 아비멜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34편이 예를 들어서 31부터 34편에 31부터 34, 그 다음에 37까지 가는 요 시들의 언어상 센츄럴 링기스틱 센터가 된다 이거예요. 링기스틱 센터. 그 다음에 18편하고 3편은 이거는 그 출발점으로서 중요하고, 18편은 팔머 로버트슨이 이야기한 대로 1권에서 아주 중심적인 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링기스틱하게 봤을 때는 이 3, 18, 34 표제부에 원수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반 게메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쭉 마운틴 구조로 연구가 되다가 2014년에 와서 이제 반 게메렌이 이게 지금 그 링기스틱한 방향으로 이렇게 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안에 이제 이전의 산들은 양식을 중심으로 마운틴을 구성했다면은 이 반 게메렌은 링기스틱 링크를 중심으로 키를 만들어 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3편에 보면은 내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와 악인 이런 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17편까지 연결된다 그 말이고, 18편에 있는 뭐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산성된다 이런 것들이 34까지 집중적으로 나오고, 34편에 있는 이 단어들이 또 이 전후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것. 이거는 이제 막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제 발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만개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 근데 이 연구의 약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29년에 한 이 헤르만 군켈의 양식 분포표를 가지고 양쪽을 대조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건 양식이 지금 어떻게 있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학설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반면에, 반게메렌의 이런 그 링기스틱 키적인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반게메렌의 이 방식이 앞으로 그 링기스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분석적인 랭귀지 어널레티칼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대세를 이루지 않겠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의 학자들이 양식 분석을 해도 양식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는 이거를 막 제왕시라 하는데, 아 이건 나는 제왕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탄식시다.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그 탄식적인 장면도 나오고 또 제왕적인 장면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폼을 구별하는 데가 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기가 어려운 반면에, 반게메렌이 하는 이런 링기스틱 키를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은 언어에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 말씀이나 언어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이건 또 약점이 언어만을 가지고 이제 막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편에 나타나는 각 언어들이 다른 형태의 감성을 표현하고 있을 때 100%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고, 또 양식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언어로만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원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아프레시 처음에 이것을 발표했을 때 얼마나 세계학계가 놀랐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기어이 또 옆에다 산을 하나 둘 세 개 더 만들어가지고 이 패트릭 밀러와 이 쟁거 이런 사람도 이거를 쫙 확장시켰다는 거는 굉장히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게메렌의 이 방식을 또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프레시나 밀러 쟁거도 이 학교는 제일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혜와 제왕시라는 거죠. 지혜시와 제왕시 맨 꼭대기 부분에 있는 이게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왕과 율법을 나타낸다 하는 그런 면을 주장하고 또 강조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의 논문인 지혜시와 제왕시의 짝으로서의 시편의 구성 연구 이거하고도 또 일맥 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그 지금 현재 이제 시편에 1권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쭉 있어요. 게메렌하고 해서 한 7명 학자하고 쟁어 그 다음에 호스펠트에서 한 9명 이분들이 이제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매달리고 있는 시편 1편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고 의문이 있다든지 또 질문할 사항 있으면 이메일이나 유튜브에 밑에 붙여놓으시면 제가 근거 자료들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 총신대학의 그 아틀라라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모든 최신 자료들을 6개월 안에 6개월 정도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라고, 발견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보면 다 지금 연구가 되고 나와 있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링함의 책도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많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권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